하게 된 게 이제 저희 그 이제 공채 공고를 보고 거기 이제 시험 날짜 맞춰서 공부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땐 이제 좀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기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 당시 이제 200만 호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 갑자기 이런 기술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입사해가지고 제 동기들보다도 먼저 현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이제 윗분이 저를 좀 다른 사람보다는 안 좋게 봤기 때문에 내보낸 거였는데 그때 솔직히 조금 내 동기들보다도 내가 왜 먼저 이렇게 험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서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가서 가자마자 이제 제가 분당으로 발령 났었거든요. 초기에 입사해서 3년 차 때인가 분당으로 났는데 막 왔을 때 그때 이제 시범단지 분양하고 그 시점이어서 막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진흙탕 뭐 이런 현장에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또 선배님들이 다 계시고 현장이라는 곳이 어쨌든 또 그 조직에 맞게 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따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승진도 제 동기부들로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갔던 현장에 고참도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쇠용지마라고 해야 되나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그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승진하고 본사 들어왔다가 2000년도에 다시 또 부천 상동이라는 현장을 나갔어요. 그때는 그 현장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했는데 그때 설계를 마친 다음에 현장에 이제 소장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때 당시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당연히 소장은 이제 그때는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였고 해서 제가 좀 나가서 이 현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당시 단장님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밀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사실은 설계만 하고 시공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설계하고 시공을 완전히 이렇게 완스톱으로 이렇게 한 번에 쫙 하게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구별 없이 봐주는 상사도 있는 반면에 여자니까 하고 바라보시는 상사도 있어요.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할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고 그런 때가 힘들죠. 흔히 왜 여자들이 그 좀 성공하려면 남자들 몇 배 일을 해야 된다. 그냥 그게 되게 막상 다치면 싫거든요. 왜 같이 일하면 되는데 왜 몇 배를 더 요구할까.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오래 지속되면 좀 지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윗분하고 안 맞았을 때 그런 때가 좀 힘들었는데 우리 조직이라는 게 길어야 3년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속으로 잘 헤어져야지 되는데 잘 헤어져서 그럴 때 좀 힘들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니까 왜 쉽게 말하면 성희롱 같은 거? 그런 느낌도 그 남자 조직,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대화나 뭐 이런 것들 대화 수준이 아니고요. 가끔 상사 중에 그런 상사 있어요. 뭐 술자리에 같이 가기를 원한다든가 뭐 쓰지는 마세요.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술 핑계 대고 행동이 막 이렇게 이상해진다거나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 보호망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괜히 그렇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죠. 제가 여기까지 오기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어떤 사람 사이의 갈등. 동료나 후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상사 중에 또 여자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그 편견을 이겨내고 오는 그게 좀 힘들었죠. 제가 굉장히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그때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죠. 네, 일반 사기업 다니고 작은 애는 아직 대학원생이에요. 대학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입사하고 싶다면 추천, 적극을 아니고. 왜냐면 공기업이라는 거 그게 여직원들한테 굉장히 커요. 네.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애 낳고는 뭐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에 좀 안정이 되어 있다는 고용 안정 그리고 법적으로 좀 보호가 된다는 면에서 제 딸들이 공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LH가 꼭 아니어도. 어차피 전공이 저희 아이는 뭐 그림 그리고 이기 때문에 여기 올 수도 없고요. 뭐 저는 건설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여기가 정말 이렇게 언제 그랬던 곳인가 하는 아주 최첨단의 도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현장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에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유기견이나 뭐 이런 그 동물 보호 같은 거 그런 일을 사실은 저는 봉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버려진 고양이나 버려진 개나 이런 봉사도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있고 공존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건설업에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환경도 파괴하고 또 좋게 말하면 새로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환경도 많이 파괴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 보호라든가 그 공존하는 삶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싶고요. 앞으로 그동안에 전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요.